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서론부터 쭉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정치 개입이나 예. 국내 정치로는 정치 개입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명됐을 때 국내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한 분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국내 정치에 많이 관여한 거는 이병기 전 원장보다 후보자가 몇 배 더 정치적인 영향력이 넓을 텐데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하는 것이고 조영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은 당신은 국내 정치를 개입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원장이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이오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예,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이나 그래서 저도 역대 대통령들이나 국정원장 가라고 했지만은 정치 개입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늘 국내 정치 개입 없다고 해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개입이 있는 것이 드러나서 다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 이제 곧 내일 모레 80 되시는 연세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모레면 79세 됩니다. 79세 됩니까? 예. 지금 역대 국정원장이 제가 보니까 우선 6명이 사법 처리가 됐던데 신건, 임동원, 그다음에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그다음에 원세훈, 남재준. 저는 그렇게 안 될랍니다. 그 제일 중요하겠죠, 후보자로서. 예? 후보자로서 제일 중요하겠죠. 마치고 나서 사법 처리 안 돼야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했지 않는가? 그러한 위법을 절대 하지 마라. 자, 그러한 알겠습니다. 경험을 보았고 우리는 자, 제가 필요한 질문하고 제가 필요한 답을 들으면 제가 스톱할 테니까 좀 따라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적과 내통한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부터 짚어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후보자가 모두 말씀해도 대통령이 제게 가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 물꼬를 터라는 것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국정원장 임무 중에 남북관계 물꼬를 터라는 임무가 있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느 조항 어디에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당면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를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특히 통일부나 지금 국정원은 원장은 국정원법에 정해진 임무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정원의 중요 임무는 방첩, 보안, 스파이 잡는 거지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북한과 물고 터는 겁니까? 통일부와 원팀으로 돼서 나갈 테니까 그러한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보기관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지금 뭐 산업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제적 정보기관의 교류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상대국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미국 CIA라든지 딴 국제적인 국가, 딴 외국의 기관들이 대한민국 KCIA에 이 정보를 주면 이게 보안이 유지 안 되고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중요한 정보는 끊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취임하지 않았지만은 미국 CIA 등 각국에서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6.15 남북 아, 대표님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저희가 아는 것을 어떻게 북한에다 보고한단 말입니까? 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우려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려를 가지고 내통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죠. 이제부터 제가 증거를 댈 테니까 보세요. 제가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는 6.15 평양회담 밀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불이 간 건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5억불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남북 합의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만 띄워봐. 하나만. 이 불 좀 꺼주고.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 쭉 내려가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서명했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맞죠? 거기에 어디가 5억 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협력에 그걸 보십시오. 공개를 하시려면은 똑똑히 하세요. 자 보십시오.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제가 이 5억 달러 분이 어떻게 갔는지는 다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현대가 4억 5천 불 가고 그중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한 푼도 준 것이 없다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1억 불은 정부 돈이 나간 것이고 나머지 5천 불은 어떻게 해서 5억이 맞춰진 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25억 달러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따져 물어볼 텐데 다시 한번 무슨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기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러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선서하셨고 네.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사인하고 문건 역시 똑같습니다. 양쪽이 이런 중요한 내부 특수활동을 하셨다는데 이런 중요한 문건에 사인한 적 아닌지 기억이 안 난다는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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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건이 위조입니까? 제가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사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문건의 존재. 예, 주호 의원님 정리하시죠. 글쎄 어떠한 경로로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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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 합의서에 서명한 거는 맞다고 말씀하신 거죠? 남북 합의서. 48 합의서요. 예. 예. 근데 48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본 일이 없고 서명한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럼 이 위조 어디서 조작된 것 같아요? 조작된 겁니까? 예. 조작된 것 같습니까? 조작된 겁니까? 조작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제 서명 날인이 맞아요. 예. 원본을 한번 가져오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서명 날인이 맞다는 말은 아니 잠깐만요. 딴데 서명한 걸리다 오류 붙여야만 이런 위조가 가능할까 그렇죠. 입니까? 예. 예. 만약에 이 원본이 있다든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고 감수하겠습니다.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의원님 믿을 만한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00년 대북송금 특검을 받았습니다. 당시 송두환 특검이나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 잡듯이 다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계좌 추적하고 예, 어려움 당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예, 그런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천만 다행이고 있다면 없습니다. 자, 있다면 30억 불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5억 불도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가 준 건 부인하셨고 안 좋습니다. 현대그룹이 경협 대가로 준 거라는 것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모르는 25억 불까지 주는 걸로 합의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예. 그러면 국정원장 후보도 사퇴해야 되겠습니다. 후보 그렇죠?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계속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죄송하지만은 사본이라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본 보셨습니까? 저는 원본은 못 봤습니다. 원본이 그게 조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원본을. 네, 그게 조작입니다. 자, 혹시 서울대학교 이경묵 교수님이 쓴 칼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경묵. 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이경묵 교수가 2013년에 통일 기업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런 책을 냈어요. 여섯 명이 공동 저술을 했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개성공단 같은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2013년에 주장하셨어요. 개성 같은 공단 몇 개를 만들면 북한 근로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리면 통일 시점에서 통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지난해 2019년 8월 달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 그때 잘못 알았다. 수정한다. 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전부 북한 핵개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 경협 자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이경무 교수님이 학자로서 그러한 견해를 바꾼 것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만약 개성공단이 정주영 회장과의 합의된 대로 2천만 평이 개발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숙사를 지어줬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경개발전이 잠깐만요. 이루어졌을 거다. 제가 우선 생각합니다. 필요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 개성공단에 지원하는 돈이 달러이고 북한은 그 달러를 받은 다음에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북한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귀한 달러가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직접 핵개발에 쓰였으면 더 큰 문제고 직접 핵개발에 안 쓰였다 하더라도 핵개발 자금을 딴 데서 염출하는 기회비용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2013년 아주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경록 교수님은 이렇게 잘못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묻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북한에 어떻든 달러가 들어가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치상으로 달러가 이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청문회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요. 세상이 이치로 사는 거지. 아 이치 아니라 별거라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저는 대표님, 모릅니다. 박 대표님, 예.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죠.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거죠. 그렇죠. 놓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치로서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꼭 안 보더라도 이치로서 맞는 거다. 이치를 가지고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자, 북한의 대표님은 북한의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제가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러한 달러가 들어가서 핵개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아니, 답변을 해요? 핵개발에 도움이 됐나 안 됐나는 판단도 못 하는 그것은 겁니까? 제가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 못 하는 겁니까? 아직 제가 원장도 아니지만은 그러한 판단을 저는 지금 예단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말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장난 누가 해요? 대표님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핵개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국민에게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이야기 못하는 겁니까? 지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면 국정원장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2020년 8월호 이번 달 월간 조선입니다. 기사 보셨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기억할 겁니다. 제목이 국정원 DJ 비자금 의혹 보고서와 박지원 이래서 이 기사를 써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DJ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월간 조선에서 우리의 반론문을 실어주었고 예. 또 당시 편집장 김현광 편집장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게 지금 8월에 나온 거예요. 이번 달 8월에 나온 이번 거예요. 달 8월은 제가 안 봤습니다. 예, 보십시오. 아, 이 신상에 관한 이런 중요한 걸 아직까지도 못 봤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아, 그것은 요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지. 요지는 DJ 관련 비자금이 미국에 있고 그것에 후보자도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건 그게, 아닙니다. 자, 잠깐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월간조선이 뭐를 인용했느냐. 월간조선에 과거 몇 년 전에 그러한 기사를 썼다가 우리 반론문도 실어주었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당시 잠깐만요. 김영강 편집장이 사실 확인차 미국에 다녀와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그 편집장 권두원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이번 8월호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8월호인데 예. 지금 원장으로 취임하려는 국정원이 예. 국세청과 같이 미국에 국세청과 같이 조사해 보니 이렇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사실이 아닌 일도 이렇게 받고 그만큼 내부적으로 아, 저한테도 그 기자가 아마 문자를 보내와서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예. 이런 지금 명예훼손에 관한 명예훼손 여부는 제가 읽어보고 자,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질을 정리해 주시죠. 예? 예. 비자금 운영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명예훼손이 아니거든요. 아니 글쎄요. 그건 제가 읽어보고 결정할 문제지 저는 관심이 없어서 읽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합니까? 더욱이 저 대표님은 법조인 아닙니까? 예. 자, 정리하시고요. 아니 주말을 또 하시죠. 안 읽어보았다는데. 자, 어머님도 그만하시고요. 읽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예. 예. 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지호영 의원님 비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원내대표를 마치면서 북한 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법 저지가 왜 자랑스러운 일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북한은 기본적인 인권, 즉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병남은 고치고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그러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 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고 설사 우리가 이러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이 따라오겠느냐? 만약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걸 따라라. 준수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 북한 인권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준비를 하자는 법 아닙니까? 그 준비를 하자는 것은 당시 제가 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법안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 탄압에 관한 정보라든지 북한의 인권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할 때 북한 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자랑으로 하느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테러 방지법이라고 있었죠. 네.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하고 8일간 이 법 반대하고 그랬죠.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악법이라 그러고 당시 대표이던 문재인 대표도 이 법 저지하라 그랬죠. 네. 이 법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때 법인지는 자세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꾼 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악법이고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라면 국정원장이 돼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시겠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당시 그러한 테러 방지법 문제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문제가 있기 자, 때문에 잠깐만요. 반대를 한 겁니다. 지금 테러 방지법 제대로 유지되고 있고 개정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하고 반대한 것이 잘못됐네요, 결과적으로. 뭐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 당시는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생각 말씀드립니다. 어, 국정원장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저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하겠다.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어디에 충성을 해야 합니까? 물론 대한민국입니다.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직급 제일 낮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9급이죠? 예? 9급이죠? 공채는 7급부터 합니다. 예. 7급 들어갈 때 신원조회 엄격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북한의 친척이 있는지부터 여러 가지 엄격하게 누구 말에 의하면 입사할 때 사돈의 팔촌까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다 조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국정원 시험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국정원 7급으로 들어가는 신원조회를 하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통과되리라고 예. 믿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극자적이어서 확장성이 없다. 2017년 4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문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 어제 TV 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죠. 그때 당시 정치적 발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치적 발언입니까? 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건 틀림없죠. 그것도 정치적 발언입니까? 본인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치적 그렇습니다. 발언이었습니까? 왜 그걸 자꾸 물으세요? 아니 확인하려고 해요.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 못하세요? 틀림없습니까? 아니 지금 후보자 오늘 주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한 100번 여기서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 나가서 내가 지금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는데 의원님이 자꾸 주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왜 자꾸 물으세요? 북한을 탈출한 전 35신 고위관의 미정호 말에 의하면 북한이 햇볕 정책을 체제를 발가벗기 되는 위험한 적대 행위로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북한은 역으로 자본과 남한의 자본과 물자만 다 따내는 실용주의 정책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햇볕 정책이라는 게 상대가 그 정책에 포옹해서 더우면 옷을 벗어야 그 정책이 작동이 되는데 이 햇볕 정책은 우리 체질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남한의 물자만 담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햇볕 정책이 작동됩니다. 글쎄 그분이 남한으로 아마 오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전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그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해서 계속 햇볕 정책을 강조했지만은 북한은 우리를 굉장히 불신해가지고 정상회담도 집권 2년 지나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박테리아냐 햇볕 펼쳐서 우리 박테리아 다 죽인다는 소리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불식돼서 그래도 지금 14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행 기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원법 몇 조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조항을 정확히 짚어주세요. 몇 조항에 대해서. 법령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까지 국정원의 임무가 그랬고 사실 대표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 정권이 훨씬 진보적으로 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던 것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 조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법령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하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법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다 차후 기회라도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